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청년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4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직을 단념한 10명 가운데 3명도 청년이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예산 1조 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은 9개월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달 15살부터 29살까지 청년 가운데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증가한 39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좋은 회사도 사람을 안 뽑고 그 좋은 회사를 못 가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벌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쪽에서도 지금 안 뽑고 이게 작년 내내 경기가 안 좋다가 금년 이제 한 4월부터 이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런 이유로 아예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도 올해 들어 다시 늘었습니다. 취업을 원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마음을 접은 청년들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청년층 구직 단념자는 월 평균 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천 명 더 늘었습니다. 전체 구직 단념자 10명 가운데 3명이 청년인 셈입니다. 고용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일할 욕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이유는 청년 고용시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청년층 상용직 근로자가 무려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청년들의 일자리 질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청년층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상용 근로자는 모두 235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업황부진에 이어 조사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무려 1년 7개월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민간기업 투자가 줄면서 채용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고금리를 채택했죠. 지정학적 불안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없었고요. 청년들의 신규 채용 건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기조도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지난달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인 청년 고용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